अरू कसै जस्तो बन्न खोज्नु भनेको आफ्नो व्यक्तित्वको हत्या गर्नु हो। नमस्कार, अन्यासेयो। हाम्रो परिवारको सम्पूर्ण मायालु सदस्यहरू, यहाँहरूको साथ र सपोर्टको लागि हरेक दिन कृतज्ञ हुँदै आजको भिडियो फेरि पनि सुरु गर्न चाहन्छु। आजको हाम्रो भाग रहेको छ 44, जसमा हजुरहरूले कतिपय नयाँ आउनुभएकोहरूले चाहिँ साउन्ड नै आएन भन्ने खालको प्रतिक्रियाहरू राखिराख्नु भएको हुन्छ। यसमा चाहिँ हजुरहरूले अब त्यो प्ले हुँदै गएको अप्सन अनुसार चाहिँ ए परीक्षा दिनपर्ने भाग हो, त्यसले गर्दाखेरि राम्रोसँग परीक्षा दिनुहोला र 40 में 40 ल्याउनुहोला भन्ने कामना गर्दै आजको परीक्षा सुरु गर्न चाहन्छु। सुनिदा
21번 시대 22번 기송 23번 슬리퍼 24번 유리창을 닦아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통장입니다. 2. 카드입니다. 3. 동전입니다. 4. 지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통장입니다. 2. 카드입니다. 3. 동전입니다. 4. 지폐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화장실입니다. 2. 탈의실입니다. 3. 작업실입니다. 4. 회의실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화장실입니다. 2. 탈의실입니다. 3. 작업실입니다. 4. 회의실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2.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3. 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4.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2.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3. 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4.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28번 생선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그릇 있습니다. 2. 세 그릇 있습니다. 3. 두 접시 있습니다. 4. 세 접시 있습니다. 생선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그릇 있습니다. 2. 세 그릇 있습니다. 3. 두 접시 있습니다. 4.
새 접시 있습니다. 29번.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화장실 왼쪽에 있습니다. 2. 사무실 오른쪽에 있습니다. 3. 휴게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창고 위층에 있습니다.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화장실 왼쪽에 있습니다. 2. 사무실 오른쪽에 있습니다. 3. 휴게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창고 위층에 있습니다. 30번.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봐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봐요? 31번. 구름 씨는 형제가 많아요? 구름 씨는 형제가 많아요? 32번. 지하철은 어디에서 타요? 지하철은 어디에서 타요? 33번.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34번. 여기 비빔밥 하나 주시는데요. 고기는 빼고 주세요. 여기 비빔밥 하나 주시는데요. 고기는 빼고 주세요. 35번. 한복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한복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36번.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37번. 약값은 모두 얼마예요? 2만 500원이에요. 약값은 모두 얼마예요? 2만 500원이에요. 38번. 바루 씨, 외국인 등록을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가까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빨리 신청하세요. 뭘 가지고 가면 돼요? 지금 일하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여권,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면 돼요.
다루 씨, 외국인 등록을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가까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빨리 신청하세요. 뭘 가지고 가면 돼요? 지금 일하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여권,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면 돼요. 39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아직 휴가 날짜를 못 정했어요. 일이 밀려서 휴가 신청도 못했어요. 7월 말에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신청해 보세요.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아직 휴가 날짜를 못 정했어요. 일이 밀려서 휴가 신청도 못했어요. 7월 말에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신청해 보세요. 40번 엘렌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요? 저한테 K-POP 콘서트 표가 두 장 있어서 같이 갈까 하고요. 어머, 그 공연 정말 가고 싶었어요. 표를 구하려고 했는데 다 팔렸더라고요. 어떻게 구했어요? 친구가 예매했다가 못 가게 돼서 저한테 준 거예요. 잘 됐네요. 같이 가요. 엘렌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요? 저한테 K-POP 콘서트 표가 두 장 있어서 같이 갈까 하고요. 어머, 그 공연 정말 가고 싶었어요. 표를 구하려고 했는데 다 팔렸더라고요. 어떻게 구했어요? 친구가 예매했다가 못 가게 돼서 저한테 준 거예요. 잘 됐네요. 같이 가요.